죽기 직전 자신의 모든 시와 글을 불태워버린 허난설언.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은 허난설언의 남동생이죠. 큰오빠 허성, 둘째오빠 허봉, 남동생 허균까지 당대의 쟁쟁한 문장가이고 줄줄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천재지반이었습니다. 아버지 허엽은 제대로 가르친 적도 없는 7살 딸이 천자문을 읽고 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죠. 명나라 사신이 그녀의 시집을 편찬했는데 중국에서 격찬을 받을 만큼 그녀의 시와 문장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핍박받았고 결혼 생활 중 어린 딸을 잃었고 남편과의 갈등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죽기 전에 자신의 시와 글을 모두 불태웁니다. 자신의 운명에 저항한 것이죠. 지금은 친정집에서 썼던 시와 글들만이 남겨져 있습니다.